생각해보니까 동명사 파트니까 ING 동그라미 치면 다 맞겠네요. 동명사 파트니까 ING 동그라미 치면 다 맞겠어. 우선 1번은 전치사 다음에 ING 모양을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퀵이라는 단어가 그만두다란 뜻이니 현재 지금 하는 걸 그만둬야 되겠죠? 미래 하던 걸 그만 미래 안 하는 일을 그만둘 순 없으니, 그래서 3번은 feel like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 이때 like 역시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forget은 과거에 했던 일을 잊어먹었으면 ing, 미래에 할 일을 잊어먹었으면 to 부동사가 되는데,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To cats bother you? 고양이가 너를 귀찮게 하더냐? When you forget 고양이들한테 밥 먹이는 걸 까먹었을 때. 그럼 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러면 안한 일이네요? 이미 줬던 것을 까먹으면 자기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고, 고양이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자기를 귀찮게 할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ING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호프는 뒤에 to가 오고, 어드미슨 뒤에 ING가 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ING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 즉 동명사를 쓰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이므로 이 시를 소유격과 목적격 둘 중에 하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모양이 똑같죠?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수료는 40%가 됩니다. 시험에서. 3문제에 적어도 5점, 많으면 8점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 수는 많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당연히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로 쓰는 걸 많이 내므로 학원에서 억지로 좀 소수령이 많은 책을 선택한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8번 같은 문제 좀그 뭐지 좀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주어 동사를 먼저 써야 돼요. 에밀리는 계획 갑니다. 예스. 그 다음에 방문할 계획. 터키를 언제 휴가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도 그 소녀는 부끄러워했다를 먼저 적습니다. 과거니까 졌던 것이죠. 더 과거에 발생했으므로 Having PP를 써야 됩니다. 10번, 그 선수는 멈췄다를 먼저 적어야겠죠. 그 선수는 멈췄다, 달리는 것을 뭐 때문에 무릎 부상 때문에. 그녀는 자랑스러워했다는 먼저 적어야겠죠. 과거니까 was proud of. 선출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니까 송태죠. 근데 of 다음에는 ing를 쓰니까 이렇게 쓰면 선택 되는 것이 됩니다. 12번으로 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온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기쁨으로 소리쳤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몇몇 출판업자들이 그의 책을 출판하기를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리퓨스이고, 리퓨스 다음엔 2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멈췄다. 매기 위해서. 매기 위해서는 미래죠? 투 부정사를 써서 씁니다. 15번. 에드는 바쁘다. 보고서를 쓰느라. 비비지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뜻. 16번에 로라는 동창회에서 그녀의 예전 반 친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로라 was looking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ing가 나오게 돼요. ing를 쓰시면 되겠고, 17번은 그녀는 기억했다. 가져와야 할 것을, 자, 가져갈 것은 미래죠. 아직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to를 쓰시면 됩니다. 옆에는 한자사 잘 해보시고. 여기는 우선 네가 한번 해봐라. 21부터 28 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1번은 뭐가 틀렸? 21번은 뭐가 틀렸어? 네, avoid 다음에는 ing를 쓰므로 여기를 ing로 고치면 되겠죠? 22번은 리퓨스 다음에는 to 부동사를 쓰므로 여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23번은 finish 다음에는 ing를 쓰므로 여기를 ing로 고치면 되겠고, 24번은 decide 다음에는 to를 쓰니까 여기를 to 부동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25번은 A building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quite a long time. We are used to hear trucks and drive past our house. 공사 중이므로 소리에 익숙하다를 적어야겠죠. 익숙하다는 여기를 ing로 고치면 되겠고, 26번은 deny 다음에는 ing를 쓰고, deny는 무슨 말? 27번은 give up이 무슨 말이므로 포기하다란 말이니까 여기를 ing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은 promise라는 단어가 미래를 나타내는 약속하다라는 뜻이므로 여기를 to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